네. 이번 영상에서는 361개의 경혈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 그 경혈에 이름 붙이는,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 보면은 대체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그 경혈에 명명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그 원칙이죠. 자연에 빗대가지고. 여러분, 인체가 소우주라고 하는 말은 뭐 귀가 아프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자, 인체가 소우주고 사람의 몸이 지구와 같은, 자연과 같은 그런 물체인데, 그러면 자연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뭐 바다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 몸에도 똑같이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 몸의 해부학적인 근육 골격의 구조를 어디에다가 자연의 그런 산이나 들판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그런 구조물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연못짓자나 아니면은 뭐 연자, 뭐 겉자, 계곡해자, 뭐 이런 아니면 샘천자, 바다해자, 아니면 매산자 이런 거 되게 많죠. 골짜기 곡자 이런 거, 언덕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혈들. 예, 그런 것들은 보면은 다 뭐겠어요? 이게 해부학적인 골격 구조를 자연의 산과 바다에 빗대서 이름을 붙인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는 경혈 이름을 붙이는데 뭐에다가 빗대서 이름을 붙였냐면 그 동식물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 가재도구 있죠? 거기에다가 빗대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생활용품. 뭐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쓰는 도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주공 이런 거 있죠. 대나무. 우리 보통 집 지을 때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집 짓고 나면 이렇게 담장을 삥 둘러가지고 대나무 숲 만들잖아요. 그죠? 울타리, 대나무 울타리. 뭐 그런 것처럼 사주공.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토끼 같은 복토, 토끼 이런 거. 아니면 집에 담장을 이렇게 삥 두를 때 흙으로, 물론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뭐 유리창 뭐 가시 받고 이런 건안 하겠죠. 흙과 나무나 돌멩이로 담장을 하는데 이 담장에 해당하는 뭐 곡원이나 뭐 아니면 곡골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주거 환경에 빗대가지고 또는 동식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죠. 가축들에 비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처와 활동. 우리 건축물 있죠. 사람이 기거하는 건축물에 빗대가지고 우리 건축물에 보면은 뭐 마당도 있고 그죠? 아니면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복도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기거하는 건축물에 빗대가지고 그래서 뭐죠? 경혈을 이름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문문자나 아니면 창문호자, 창유자, 아니면 방실자, 집당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혈들은 집사자, 뭐 창고할 때 고자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우리의 주거 환경, 건축물, 네, 건축물에 빗대가지고 이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장상, 우리 장부생명 있죠? 네, 장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장부생명, 장부의 효능, 이 장부는 이런 걸 잘해. 이 장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런 증상이 생겨 하는 장부의 생리병리 그 기능을 가지고 경혈의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당 아니면 뭐 심수 옆에 있는 신당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정신신경계에 통해 쓴다 이 말이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실 뭐 기사 아니면 혈해 기해 뭐 기해 바다 아니면 피의 바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견정. 여기를 쓰면은 뭐 어깨가 어때요? 아프던 것이 바로잡혀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명. 아니면 광명. 광명 같은 건 언제 쓰겠어요? 시력이 안 좋을 때 안과 질환에 쓰겠죠. 이런 걸 보면 간과 담이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력이 모호해질 때. 요때 간담 기능을 조절해가지고 시력을 좀 정상화시켜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겠죠? 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장부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천문학. 이 경혈 이름 중에 뭐가 많으냐면은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천문학 용어에다가 빗대가지고 경혈 이름 붙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회, 그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 북극성이죠? 하늘의 북쪽 끝, 북극성이죠? 인체에서도 이게 뭐예요?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백회, 아니면은 뭐 태을, 아니면 열결, 뭐 화계,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일월, 아니면 상성, 여기 뭐 위에 별이 있어요. 상성, 아니면 해와 달, 그죠? 해와 달이 뭐겠어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지 볼수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야지 달빛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뭘 확인할 때, 시각적으로 뭘 보고 싶을 때 해와 달이 있어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일월, 이거는 뭐에 쓰겠어요? 시력이 안 좋을 때 쓰겠죠. 그 아까 얘기했던 광명 같은 거는 장부의 효능에 빗대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일월은 하늘에 떠 있는 진짜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이 똑바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잘볼수 있게 해두라고. 시각의 문제. 안 꺼지는 애쓸수 있다 하는 거는 뭐 같은 이야기인데, 예, 빗대서 이름을 붙이는 원칙, 그 원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뭐그 밖에도 뭐 태백이라든지 아니면 선기, 이게 별자리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천문 기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361개 경혈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